오늘은 오랜만에 헤어 컨텐츠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헤어 컨텐츠를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청도 요즘에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리뉴얼된 느낌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초보자를 위한 고데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다이슨으로 머리를 말려주면서 고데기 1차적으로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들을 봉고데기나 판고데기로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다이슨 컨텐츠가 많기도 하고, 다이슨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그냥 봉고데기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다이슨으로 머리 이렇게 슉슉 빨리 하는 거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다가 요청 주시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초보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쉽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일단 여신 앞머리도 제가 앞머리를 쭉 펴면 턱 정도 기장이 돼요. 이거는 샤워 후에 기초 케어하고 바로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앞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앞머리로 설정을 섹션을 나눈 다음에 곱게 이 헤어롤로 빗어주면서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여기 헤어롤 결이 있잖아요. 이 결에 일자로 잘 들어가게 해줘야지 휘어버리면 그대로 모양이 남더라고요. 정리한다 생각하고서 계속 돌돌돌돌 말다 보면은 알아서 결 모양대로 정렬이 돼요. 이 상태로 쭉 말아가지고 끝까지 올려주고, 손가락 하나를 이 안쪽에다가 쓱 살짝 넣어서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헤어롤을 꽉만 다음에 손가락 하나 공간을 살짝 톡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뿌리 부분이 눌리지 않아서 예쁘게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로 메이크업을 끝내고 완벽히 마른 다음에 아래 고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40ml짜리 봉고데기 하나, 그리고 헤어롤, 그리고 헤어빗, 그리고 악어 집게핀 하나,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악어 집게핀은 그냥 집게핀이어도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악어 모양으로 이빨이 나 있는 그런 모양이어야지 머리가 잘 집혀요. 봉고데기는 미리수에 따라서 컬의 굵기가 달라져요. 조금 더 자글자글한 컬을 원하시면 미리수가 작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좀더 굵고 풍성한 웨이브를 원하시면 이렇게 미리수가 큰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숱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보통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 40ml 가장 큰 미리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 언오브 히팅 가드 노아시 트리트먼트 이거를 발라서 열 보호를 조금 해준 상태고요. 이거 언오브 제품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 샤워하면서 쓰는 트리트먼트가 진짜 좋으니까 손상모이신 분들 그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손상모한테 강추. 머리는 바짝 말려주셔야 되는데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게 되면 타는 그런 소리 자체가 들립니다. 그래서 완벽히 마른 머리가 준비가 됐으면 아래쪽부터 이렇게 머리를 빗어서 엉켜있는 부분이 없게 풀어주셔야 돼요. 머리를 안 빗고서 컬이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헤어 섹션을 나눠줘야 돼요. 오른쪽, 왼쪽 먼저, 그리고 왼쪽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적당히 그냥 뒤로 나눠가지고, 저는 뒤쪽부터 고데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앞쪽 머리를 돌돌돌돌 한쪽 방향으로 말아서 머리통 위로 얹어줍니다. 그 상태로 이 악어 집게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왼쪽 뒷머리에만 집중해서 고데기를 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 부분도 위아래 요렇게는 나눠주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 8섹션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정말 급할 때는 그냥 요거를 뭉텅이로 잡아서 할 때도 있는데, 확실히 그러면 안 잡힌 부분은 컬이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컬을 굵게 말고 싶으면 좀더 크게 뭉텅이로 잡아주시고, 좀 자글자글하게 넣고 싶으시면 이것도 3등분이나 이렇게 나눠서 더 쪼개주셔도 괜찮아요. 온도는 원래 최고 단계인 200도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150도인가 160도인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온도가 사라졌어요. 한 160도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나누고, 앞쪽 뒤쪽 나누고, 그리고 위아래 나눴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부터 작업을 해줍니다. 제 기준 왼쪽이잖아요. 집게가 위를 보게 한 다음에 입을 벌리고 그 안에다가 머리카락을 넣고 닫아주세요. 그 상태로 수직으로 세워서 돌돌돌돌
한 바퀴만 말아줍니다. 이거를 말 때 방향은 이렇게 얼굴 바깥쪽 방향으로 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집게 모양 자체가 곡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곡선 모양대로 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돌려주셨으면 처음에 감았던 머리랑 두 번째 감긴 머리랑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감겨있는 봉 자체를 얼굴 안쪽으로 살짝 넣으면서 그대로 돌려주면 봉만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집게를 건들지도 않았고요. 뭘 따로 이렇게 돌린 건 아니에요. 봉만 껴져 있었던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빼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한 바퀴를 또 돌려주면 다시 머리가 만나겠죠. 그 상태에서 또 봉 자체를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부분 마무리까지 끝까지 돌돌돌돌 말아서 챙겨줘요. 그 상태로 집게를 누르고 빼줘요. 지금 얼굴 바깥 방향으로 말아줬잖아요. 요게 1번이에요. 근데 급할 때는 제가 그냥 한쪽 방향으로 통일을 또 시키긴 하는데 더 자연스럽고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여신 웨이브를 위해서는 살짝 반대쪽 컬을 섞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1번이랑 이제 보여드릴 2번이랑 섞어서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아래쪽 컬은 그대로 뒤로 넘겨주고 위에 있는 섹션을 가지고 올게요. 자, 아까 1번은 이 집게가 위쪽 방향으로 갔죠? 지금은 집게가 아래쪽 방향으로 오게 만들어서 벌려주고 쑤셔서 집어넣어주고 자연스럽게 곡선에 맞게 얼굴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요거를 그냥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잘못 돌리면 머리가 찝히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집게를 살짝 요렇게 눌러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한 바퀴 돌린 상태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또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봉을 그대로 빼줘요. 그러면 다시 감겨야 될 것처럼 생겼죠? 그대로 감아줍니다, 다시. 한 바퀴를 또 감았어요. 그럼 또 살짝 기다려줘요. 그리고 봉을 또 살짝 풀어서 돌려주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컬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동글동글 말려있는 이 컬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컬들의 모양이 열을 주는 과정보다 식혀지는 과정에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빗어주면 더 자연스러운 컬이 됩니다. 지금 아까 땡글땡글 말려있던 걸 손빗질을 해줬더니 이렇게 컬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컬 모양이 한쪽 방향으로만 말았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열을 조금 더 오래 주시거나 이 식히는 과정에 시간을 조금 더 두신다면 이 볼륨감이나 컬이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머리의 뒷부분은 컬이 잡혔죠? 이 상태로 넘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왼쪽 머리의 앞부분이 남았죠? 여기도 나눠주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3등분을 해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이 맨 끝쪽은 바깥쪽 방향으로, 중간 부분은 안쪽으로, 얼굴 앞쪽에 있는 방향은 바깥쪽으로 말아줍니다. 기본적으로 바깥 방향으로 말아주는 걸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1번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야지 더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집게가 위로 가게 1번 그대로 그냥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때 봉고데기는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고 풀고 돌리고 중간 부분은 다시 집게를 안쪽으로 넣어서 그대로 돌리면 얼굴 안쪽으로 말아지게 되겠죠? 이게 2번. 마지막은 다시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1번. 이렇게 된 거를 바로 전 풀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앞뒤, 앞에 있는 머리카락을 돌돌돌돌 돌려서 정수리에 턱 얹어주고 고정시켜놓고 뒤쪽 머리를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서 아래쪽 머리부터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고 풀고 말고 풀고 이 방법은 똑같은데 방향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제 2번의 비중이 높아지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2번은 뭐였죠? 이 집게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였죠. 집게가 아래쪽으로 간 상태에서 벌려주고 넣고 닫고 그 상태로 자연스러운 이 곡선 방향대로 굴려주십니다. 이렇게 첫 머리와 두 번째 머리가 만났을 때 살짝 기다려주고 여기에서 그대로 봉을 쓱
빼면서 비어있는 공간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채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됐죠? 이 상태에서 또 살짝 멈춰요. 그리고 봉을 또 빼서 끝까지. 요 2번 방법이 더 많아지게 오른쪽을 작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는 그럼 다시 1번 방향대로 집게가 위로 가게 해서 머리카락을 넣고 닫고 그대로 수직으로 돌려주면서 얼굴 안쪽 방향으로 집게를 살살살살 풀어가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빼고 다시 안쪽으로 한 바퀴 또 돌리고 요렇게 앞에 있는 부분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눠서 맨 뒤에 있는 부분은 2번, 중간 부분은 다시 1번, 앞에 있는 컬은 다시 2번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빗으로 쓱쓱 빗어주면 여기 이제 진짜 찐 내추럴 웨이브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끝부분 외곽 쪽 마무리가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겉에 있는 텍스처를 좀 살려주는 편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굵게 잡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씩? 여기 텍스처는 이제 왼쪽은 1번대로 오른쪽은 2번대로 방향대로 말아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빠글빠글 말면 처음에 차분히 가라앉았던 이 웨이브랑 너무 컬이 달라져서 조금 시간을 덜 들여서 말아줍니다. 그럼 끝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자리를 잡거든요. 특히 이 뒤통수 같은 경우에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뒷부분 머리도 살짝 잡아서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고 다니면 진짜 친구들이 너 머리는 뭐야? 고데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오른쪽도 이런 텍스처를 살려줘야겠죠. 여기는 이제 2번 방법대로 얼굴 바깥쪽으로 말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를 사실 이 상태로 그냥 쓱 풀어주시면 이 상태로 방향을 이렇게 잘 넘겨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지속력이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열을 주고 안 주고가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상태에서 열을 좀 줘서 모양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왼쪽 1번 방향대로 이 봉고데기를 이용해서 쓱 말아주는 거를 좀 크게 당겨줘요. 그리고 이것도 식히면서 이 방향대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른쪽 앞머리는 똑같이 2번 모양으로 낀 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크게 굴려주세요. 그럼 이 라인이 이렇게 잘 타고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원하는 모양대로 살짝 픽스. 이렇게 해주시면 앞머리 고데기까지 여신머리로 완성이 가능하고요. 이 짜잘짜잘한 구렛나루 옆머리 같은 거를 이런 판고데기로 조금씩 더 잡아주기는 합니다. 확실히 디테일한 거는 큰 것보다 작은 판고데기나 그런 게 더 좋거든요. 이런 뿌리 볼륨 같은 거를 살짝 띄운다거나 자 이제 여기 앞머리 안쪽에다가 픽서 살짝 뿌려주고 뿌리 볼륨 죽지 말라고 저 스타일링 세럼 같은 게 있어요. 만져줘가지고 컬링력을 좀 살려주면서 지속력도 높여주는 이런 거를 이렇게 슥슥 발라주면서 아래에서 위로 퐁실퐁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상태로 포니테일을 해도 컬이 예쁘고 이 상태로 반묶음을 해도 컬이 너무 예쁘고 이게 제 최근 영상들의 고데기 방법들입니다. 진짜 막 샵 다녀온 사람처럼 컬이 너무 자연스럽게 예뻐가지고 제가 최근에 제일 잘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삶의 경험을 살려서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이 있으면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